우리 기준 대주님 같은 경우는 제 올해가 드는 삼재예요. 우리 기준님도 삼재야. 드는 삼재. 그러니까 삼재는 3년 동안 좋고 나쁨이 있다. 근데 삼재라고 해가지고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3년 동안에 한 번은 나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삼재든 나갈 때 삼재든. 근데 어떤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악삼재일 때도 장사가 잘 되는 분이 있어서 그걸 잘 캐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좀뭐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올해는 일단은 복삼재예요. 올해는 만 삼재가 없었으면 내가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큰 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근데 아쉽게도 삼재라서 그게 반으로 꺾이고 넘어가고, 그렇다고 내년 운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자리가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문서가 이동되거나 그러는 해가 들어와 있다 그래. 그 말은 뭐냐면 집 자체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해에 속해. 물론 그런 해에 속해더라도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런 해에 속해서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제가 얘기해 드릴 뿐이야. 근데 그렇게 하셔도 다 괜찮게 넘어가는 해예요, 올해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내가 가장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소원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넘어가는 해니까 괜찮지만, 올해는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나 보니까 대주님을 저지하려는 뭔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었는데 갑자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해가 돼. 이 해는 뭐냐면, 올해 운은 되게 좋아서 삼재라고 하지만, 올해 운은 굉장히 좋은 해긴 한데, 좋은 해일수록 나쁜 게 간간이 낑겨 들어와요. 해코질 하려고. 근데 그게, 귀인이 악인으로 변하는 것과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처음서부터 적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 저 사람이 나랑 되게 친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회개망측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든 누가 막 어디 가면 좋더라, 뭐 어디로 가자 꼬셔도 그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본인 주장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지 틀이 잡히는 거지. 다른 사람만,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게 되면 올해 좋은 운은 사라져버리고 꺾여서 내리막길을 치게 되면 올해 좋은 꼴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 올해는 그 가장 친하고 믿을 수 있는 귀인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 어떤 말을 듣듯 하더라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 내가 복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데 하자가 없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일단은 재물 운이랑 그 제가 좀 장사 쪽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랑 내년에 집 분양 9월 달에 분양권 전환이 있어요. 그거랑 그 올해 진급 그게 있는데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올해 회사 위치가 바뀌거나 라고. 그리고 문서를 사고 팔거나. 내년 그건데 그 분양권 전환이 아니, 진급은. 진급은 언제 그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이요. 5월 달? 그럼 어디, 직책이 어디에서, 난 회사 다녀본 일이 없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한 단계 올라가요. 만일 진급하면 지금 직책이 뭔데? 지금 기규라고 기규 그게 뭐예요? 그 제가 전문직이라서
그거는 되겠는데? 기장으로 이제 진급. 그거는 돼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에 뜻하지 않은 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전에 여태까지 나랑 친했던 사람한테도 절대 내 속을 보이면 안 돼요. 네. 올해는 그 해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진급이 되려다가도 다 되는 건데 꼬꾸라질 수 있고 그래. 절대 그 사람 앞에서 뭐 회사가 이런 뭐 내가 일을 하는데 누가 어쩌니 저쩌니 절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더라도 거기 동조하실 필요도 없고 왜냐면 그게 되돌아와서 화살이 돼서 가슴에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삼재라 그게 올해 삼재의 변수야. 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내년 운도 나쁘지 않아요. 내년 운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서 그 분양권 문서 운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라 그것도 괜찮아. 자 재물운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재물운이 더 크게 더 올라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대주님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주식 항상 하신다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혼자 잘 결정해서 하셔야 돼. 네.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괜찮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장사운. 제가 봤을 때는 장사운이 한 40%밖에 없는데 뭐 혹여나 장사를 하시고 싶다면 뭐 같은 직종 내가 해봤던 거에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 건지 그 이벤트형 뭐 호프 그런 건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뭐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뭐 이런 그런 말을 좀 들어가지고 근데 어릴 때 그런 쪽으로 했었어요. 되게 20대 초반 때 네, 좀 사람들을 끌어 땡기고 이런 거는 그거는 많아. 그건 인정해. 네. 근데 사주에 물장사가 없는데 왜 뜬금없이 물장사 좀 당황스러운데 본인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묘한 거는 있어. 그거는 그래서 회사 내에도 별로 적이 없는데 올해는 조심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장사는 내가 봤을 땐 30대는 없어요. 무리하게 30대에 만약에 뭘 창업을 하다가는 아마 눈물 콧물이 다 흐를 정도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굳이 장사를 하고 싶다면 41 아니면 43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이벤트성 호프집이다 뭐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성격이 술 취한 사람 상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굳이 왜 갑자기 술집? 그 어릴 때 그런 쪽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 본인이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진상들 오는 그거 막지 못할 땐 괜히 욱해가지고 치고받으면 되려 더 골 때릴 텐데 자 이래서 물장사가 있든 없든 사람 성격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 어떤 여자분은 옛날에 물장사에서 물장사를 했는데 망했댔으니까 아니 본인이 술 취한 사람 해결도 못했는데 뭐 물장사였더니 무당이 물장사였대. 그것도 그래 물장사하는 사주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성격하고 맞아야지. 본인이 기생사주가 아니잖아. 기생사주가 뭐야? 기생사주는 탤런트, 나 같은 사람, 뭐 술집 여자분, 하여튼 좀 이렇게 탤런트한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호감 가서 본인한테 사람이 모아지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전혀 탤런트하지 않은데. 근데 어떤 걸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뭐지? 전혀 안 맞는데? 그래, 소리 나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무당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거는 아닌데. 호프집은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한다든가. 근데 요즘 커피 전문점 너무 많거든. 네. 커피숍에서 안 막으려면 사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스타벅스 체인점을 하는 게 가장 안 망해. 그건 어디에 갖다 떨어뜨려놔도 손님이 없을 수가 없어, 스타벅스는. 그러지 않고서는 요즘에 제가 뭐 이 동네 살지는 않지만 한 동네, 사시는 동네 가봐요. 한 집 걸로 한 집이야. 네. 웬만한 거는. 그러면 제일 창업하기 쉬운 게 커피숍이고 제일 빨리 망하는 게 커피 전문점이에요. 제가 그리고 좀 돈에 대한 이런 욕망이 되게 많거든요. 집착이,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집착이지. 예, 이렇게 좀. 그 우리 대주님은 욕심도 있는데 욕심보다는 돈에 대한 갈망, 집착이 굉장히 강해. 네. 그래가지고 좀 금전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네. 그 욕심이 대주님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그렇지. 그래서 무리수를 뛰게 되면, 응?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빚더미 안고 막 몇억 수십억씩 떠안으면 부인이 옆에서 계속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떠나지? 요즘은 그래. 무리한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안 하더라도. 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모여요. 아, 예. 제가 예전에 돈에, 저는 원래 집이 부유하게 살아서 돈에 별로 관심도, 지금도 관심도 없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돈이 와. 그 어떤지 말든지지만. 근데 돈을 막 쫓아가지고 아, 이거 하면 비트코인 이거 하면 내가 천억 벌 수.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그 선 뭐 주식도 그 뭐 선 뭔가 그 그 도박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주식도 그 뭐 자세는 잘 모르겠어. 선물. 모르겠어. 예. 선물. 예. 그거 하다가 천억까지 벌어, 아, 뭐, 몇 천억까지 벌었다가 제로 된 사람도 나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했어.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욕심이 어느 정도 선까지 딱 가면 거기서 딱 그만두고 그걸 재빨리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장땡인데 그거를 더 벌려고 뭐 본인이 무슨 뭐 대기업 회장 그런 사주가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물론 대주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소소한 금액이 나중에 모여지면 어느새 크게 되니 거기서 만족하시다 보면 크게 돼. 제가 대주님 성격을 알고 아까 얘기했던 게 주식도 신중하게 네. 라고 했어요. 주식으로 대박 터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은 대박을 터져서 예전에 했었던 분이지만 대박이 터져서 삼성전자 주식 지금 시가가 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 내가 이제 강남 신당에 있을 때 왔는데 그분은 이제 그 강남의 그 삼성동 쪽에 유명한 그 아파트에 진짜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내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운이란 말이지. 응? 그 사람은 5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천억을 벌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잘 하시려면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어요. 뭐 하루 종일 YTN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회사 일도 하루 바쁜데 그걸 언제 다 봐? 파악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저도 문자로 허구한 날 와요. 뭐 주식 제발. 그 핸드폰으로 그럼 내가 문자를 보내.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 또 와. 미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주식을 하시려면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 잘 하시는 분들 유튜브가 있어요. 네. 사기 유튜브 말고 진짜 잘 하시는 분들 유튜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잘 배우세요. 그러면 꼭 성공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재물이 큰 건 맞아. 본인이 사실은 만약에 관직으로 갔으면 예를 들면 법을 공부했거나 외교를
외교 행정학을 공부해. 그랬으면 벼슬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하다 보니 뜻이 그래. 만약에 법 공부를 하고 행정학 공부해가지고 관료에 있었으면 장관까지는 못해도 장관 차관까지는 갈 수 있는 그 사주인데 엉뚱하게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자꾸 하시려고 그러네?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그쪽으로 안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사주가 그런 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물 장사는 그러니까 술 장사는 본인하고 절대 안 맞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돈을 벌면 대주님은 이제 술 주정하는 사람들 꼬장무 사람은 꼴보기 싫은 거지. 그런 사람이랑 부딪히다 보면 관제 구설을 끼고 관제 구설을 끼다 보면 가게 문을 닫게 돼. 그 대주님이 유도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석대로도 하는 성격이라 그걸 잘 조화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 그럼 만일 제가 장사 이런 거를 나중에 하면 어떤 쪽이 좋은지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차라리 부동산을 하세요. 난 솔직히 이 부인도 딱 관상을 보면 부동산이야. 들어올 때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가 물어봤었어. 내가 딱 관상이 부동산이야. 차라리 경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뭐죠? 그 부동산도 큰 건 빌딩만 사고 파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사고 파시는 부동산 업자분들이 계세요. 네. 이랑 땅이나 아파트 자자구리한 거 말고 그런 전문성을 띠거나 그러면 하셔도 돼. 공부를 일단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장사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가 통하네. 그러니까 땅도 대주님하고 안 맞아요. 아파트도 이제 점점 힘들어요. 경매 쪽으로 가시든가 경매 공부를 나중에 차츰차츰 하시든가 아니면 큰 빌딩을 사고 파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그걸 중개를 하는 그런 분이 되시던가 그런 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죠. 네. 무당이 잘 판단 사주에 있는 건 맞지만 성격하고 전혀 안 맞으면 그거를 하라고 말을 못해요 절대. 요새 그런 쪽으로 공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까워요. 관직으로 갔으면 크게 될 건데. 군대를 가, 그 뭐 사관학교를 갔으면 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주를 갖고 왜 공부를 왜 좀 빡센 데를 안 가시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돈 벌어야 될까? 국립만 하시는구만. 네. 욕심이 강하면 망해. 근데 자, 그 생각 잘하셔서 부동산 딱 맞아. 그게 두 분이 하셔도 잘 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주 아주 큰 재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다. 네. 되려 내가 1000억 넘는 그분 봤는데 옷이 맨날 싸구려옷만 입고 와요. 그래서 내가 누나 왜 이렇게 만나면 왜 이렇게 거지 같아? 그럼 총회 갈 때만 명품 입어. 그 말이 뭔지 아시겠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쥐뿔도 돈이 없는데 뭐 벤츠 끌고 다니고 그건 저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되려면 내 재산이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내 사람이 별로 그냥 회사 오는데 남들 보고 좋다고 벤츠 뭐 마셀라티 아니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걸 비유하냐면 그릇에 맞게 움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에 맞게 움직이면 돈이 갑자기 확 불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 아주 잘하셨어. 그게 정답이야. 그렇다고 해서 30대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격증 따놓으세요.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35이잖아요. 37 성주 운까지 나가는 삼재란 말이야. 그럼 30대 운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40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지금 무리수를 둬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안 돼. 내가 어느 정도 한 1년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집안에 이제 돌아가는, 나가는 돈도 있고 막 써야 될 돈도 있잖아요. 그게 1년 동안 변화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때 뭐 경매를 하든 뭘 하든 그 공부는 열심히 해놓으시면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머리가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정말 계산도 빨라. 네. 엄청 빨라. 그 주판도 잘 두들기고 너무 두들기다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다 맞아요. 보니까 내가 내 무덤을 팔 꼴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약간만 신중함을 조금만 더 세요. 그러면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네. 기수님도 삼재인데, 9시에 삼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가 썩 좋지는 못해요. 내가 올해는 자리를 뻗을 다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리를 뻗을 자리가 없다. 말이 거꾸로 했네. 그만큼 올해 내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올해는 몸도 조심을 하시고, 짜잘한 사고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조심하시고, 올해는 돌다리도 잘 넘어가야 되는 해라서 조심조심조심해서 넘어가셔야지 탈이 없는 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은 나쁘지 않지만, 아홉수의 삼재면, 아홉수는 그렇게 별거 아주 크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홉수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삼재 아홉수가 겹치면, 시너지가 커져요. 그러면 좋은 운도 꼬꾸라져요. 그러니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도 좋지가 못하고, 내가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올해 만만치는 않다. 내가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게 넘어간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자꾸 부딪힘이 있으니, 자꾸 쓸데없는 부딪힘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운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본인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돌다리도 잘 두들겨서 넘어가시고 내년에 묵는 삼재는 그냥 준준하게 넘어가고 올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43세 되면 그때서 소원이 이루어지니 지금 뭔가 섣불리 움직이는 건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시네? 오래 궁금하신 거 계시면? 우선 지금 직장은 알아보고 있는데 직장을 좀 저는 좀 빨리 좀 구하고 싶거든요. 직장을 행여나 들어가시더라도 오래 부딪힘이 많아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직장 들어갔다 하지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잘안 되는 경우가 올해 심하고 행여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 부딪힘이 많은 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저는 와이프가 그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잘 맞다고. 네, 근데 와이프는 남 밑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본 와이프 성격은 이렇게 한 일을 하면 진짜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뭐 왜 이런 뭐냐면 네. 남편이 잘 보신 게 이분은 무문 여자지 장군이야. 네, 그런 말 많이 그래서 듣죠. 위에 있어야 돼. 남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원들을 부리면서 전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남의 밑에서 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사주에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때가 좋지가 못해서 내가
뭐를 하라, 뭐 이렇게 혼자 치고 나가란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같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같이 하셔도 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쪽은 뭐 경매나 경매하고 빌딩 그런 쪽으로 관련된 거, 한쪽은 아파트 쪽으로 관련된 거 하면 둘이서 돈은 잘 벌걸? 어쨌든 그래. 근데 이제 두 사람 성격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데 잘 안 맞아요 사실은. 둘 다 세요. 둘 다 센데 부인이 생각하기에 남편이 되게 피곤해. 남편 피곤해서 어떤 때는 뭐라고 하면 듣기도 싫어. 아, 또 시작이나. 닫아. 듣는 두만은. 아, 그래. 라고 말아. 왜? 대꾸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네. 부부간에 잔소리가 많아지면 자꾸 안 좋아.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대주님의 마음에 안 들면 이분은 더 마음에 안 든 게 더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두 사람이 사주 궁합이 나쁘고 그런 건 없는데 성격이 둘이서 보면은 애기들이 서로 네 잘난 내 잘난 싸우는 것처럼 보여. 내 눈에 보일 때는. 근데 이쪽이 잔소리가 더 심해. 그거 사소한 거 갖고 쪼잔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참다 폭발한다고. 폭발하면 장군칼 뽑는다니까. 그러면 어려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건 간에 둘이서 그런 거를 뭐 같이 따로 하든 뭐 상관없지만 그런 걸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올해는 혹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회사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한 30, 40% 정도밖에 없는데 혹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 충돌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 좀 쉬는 게. 근데 성격이 못 쉬는데 뭘 쉬어. 이분은 평생 일을 하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밖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막 바삐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집에만 가둬놓으면 우울증 생기고 어려워. 그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일도 또 아무거나도 안 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일할 게 없으니까 편의점 알바하라 하면 절대 안 해. 존심도 강하신 분이라. 어쨌든 올해 취직은 글쎄요 조금은 힘든데 혹여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돌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어가세요. 올해만 무사히 탈 없이 넘기면 내년 하반기서부터, 그러니까 가을서부터 운이 좀 편해질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속 시끄러운 일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올해 만약에 회사를 들었는데 그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야 돼.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도 속 시끄러운 건 매한가지인데 그냥 꼭 참고 있어야 돼. 아니면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그냥 쉬면서 차라리 공부를 하시던가. 뭐 부동산 학원도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걸 공부를 하시던가. 그리고 이분보다는 남편 되시는 분보다는 기준님이 나중에 주식을 하게 되면 더 냉철하게 보아. 이분은 꼼꼼은 한데 냉철성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부부가 은은공론 잘해가지고 앞길을 잘 헤쳐나가면 되는데 두 분이 황당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돈 고생은 안 해. 물론 이제 이분이 황당하게 하겠지만 돈 고생은 안 하니까 그렇게 잘 하면서 넘어가세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혹시 둘 저기 아이 운이 있는지? 아이 운은 있어요.